예술의 혼을 불태우며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하는 곳. 경남을 대표하는 공예장인들을 지금 찾아갑니다. 산속 자연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볼까요? 목공예를 취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무공예 중에 쉽게 배울 수 있는 솟대를 배워볼 텐데요. 나무공예, 목조각, 솟대, 통나무 자연가구, 조각을 전문으로 하는 공방, 옛것을 배운다는 뜻을 지닌 학고방을 찾았습니다. 나무가 좋아 취미생활로 목공예를 시작해 지금은 이 목공예를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장용호 작가. 솟대 유래부터 들으면서 솟대 만들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전공은 목칠 분야입니다. 예, 목칠이라고 하면 나무와 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목공예를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할 거는 이제 목공 체험이죠. 나무로 할 수 있는 체험.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솟대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놓은 게 없습니다. 문헌성으로 보면 옛날에 사만시대에 소도라는 마을에, 소도라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죠. 그 소도라는 게 지혜법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함부로 잡아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를 소도라고 했던 데서 그 당시는 아마 긴 나무에다 재를 채워가지고 의식을 치르지 않았나. 그래가 소도라는 마을에서 솟대가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용어가 많아요. 솟대, 소주대, 뭐 진대, 진또배기, 여러 용어가 많은데 솟대를 채운 의미는 뭐냐면은 농경사회에서 요즘이야 댐이 발전이 되고 물이 부족하면은 예를 들어서 배수를 통해 물을 공급이 됐지만 옛날에는 천수달이었죠. 농사가 하늘에서 제때 비를 내려줘야만 그 당시에 파종할 때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되고 이래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왜냐면 모든 거는 하늘의 뜻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솟대에 올라가는 이 새가 의미하는 게 뭐냐, 물이에요. 물을 그때 공급을 해주고,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의 풍요를 기원을 하기 위해서 솟대를 많이 시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이후에는 동네 어귀에 세한 거는 동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세웠고,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서는 이제 풍어. 쉽게 얘기하면 솟대의 의미는 뭐냐면 기원과 염원이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 기원과 염원. 예, 염원이고, 우리 옛날에 신앙이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뭐 기독교, 불교의 그 이전의 신앙은 무속이죠. 토템 사상인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신앙의 대상이 뭐냐면 바위나 물이나 소나무나 여러 가지가 됐을 때 이 안에 새가 들어갑니다. 고대 유물에 보면은 근간이라든지 모든 데 보면은 새가 꼭 들어가요. 그럼 이 새는 왜 들어갔냐면은 이 새가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영혼을 새가 실어다가 하늘나라에 올려 보내준대요. 그런 게 신가의 메신저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 게 이 새라는 게 뭐냐면은 상당히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이 새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 신이 내가 죽으면은 신에게 내 영혼을 갖다가 올려다 보내주고, 그리고 모든 걸 그 새에 실어가지고 염원하고 기원하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솟대를 만들기 전에 솟대에는 올라가는 게 새를 올립니다. 새를 올렸는데 새는 이제 기러기도 들어갈 수 있고, 까치, 까마귀, 호랑이 모든 새 종류는 다 솟대에 다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오리고 어떤 게 기러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자연 소재에서 지금 가져온 게 제가 이 나뭇가지인데요. 이 나뭇가지를 먼저 산에서 채취를 해요. 채취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삶았습니다. 삶아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싹 벗기다 보니까 깨끗하게 나왔죠.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재단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머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머리가 들어가고요.
재부리가 앞에 보면 뾰족하죠. 그래서 좀 뾰족하게 좀 깔아줄 거예요. 가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꼭 어떤 나무, 특정한 나무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되겠죠. 머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몸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몸통도 나무 가지에 이렇게 벌어진 게 여기 이제 몸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충 형태가 나왔죠. 여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 이제 뒤에 갈기가 두 개 넘을 기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그러니까 이제 솥에 이제 저는 이제 기저귀를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몸통과 머리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 드릴 구멍을 뚫고 구멍을 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속대가 이제 숨은 짝짝대로 붙여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솥대가 솟다 올라간다. 이 옛날에 우리 이쪽에서는 보면 긴 대우의 새를 올린 걸 솟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이 대나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 두 마리를 올릴 거예요. 꼭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숫자에는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가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두 마리를 올릴 거예요. 이건 일반 우리 대나무예요. 우리가 이 흔히 이 지금 현재 제가 만지고 있는 이걸 대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대예요. 그냥 우리가 통상 대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는 과가 백과입니다. 백과. 바르게 필 때는 이게 불을 가하면 이게 열에 의해 가지고 휘어지거든요. 이렇게 잡아주면 이쪽 곱게 펴줘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길이는 이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길게 해도 되고 짧게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개가 똑같은 것보다는 길고 짧으면 더 재미있겠죠. 이렇게 섰을 때는 더 재미있겠죠. 제가 지금 이미 먼저 만들어 놨던 게 여기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 떼죽나무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말라도 껍질이 그대로 붙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껍질이 마르면서 껍질하고 속하고 분리가 되는데 이 나무는 껍질이 그대로 붙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죠. 밑에는 빠지지 말라고 제가 숨은 접착제로 바르겠습니다. 자, 장효고 작가의 나무 이야기까지 재밌게 배워봤는데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솥대 만들기. 예쁜 솥대 만들어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자, 이러면 이제 솥대 체험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 가정에 학생들 책상 위에 얹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기운을 드리면 되겠죠. 수능 시험 잘 봐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끝났습니다.